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一定能够实现。中国共产党万岁！ 와, 레이저 쇼의 공연에 어마어마한 인파에 정말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네, 뭐 7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또 새벽 5시부터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기념 네. 우표도 발매를 했는데 이걸 사려고 뭐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하고 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30%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아, 아주 흥분에 휩싸였네요. 강 교수님께서는 이번 행사 어떤 부분이 인상을 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시 추석 연설에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50번이 넘는 중화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제 중화민족의 시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당위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대내외에 선언을 한 건데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목표는 이제 중국의 꿈이라는 거죠. 중국몽. 이거를 가기 위한 첫 단계가 중산층 사회 건설입니다. 그게 네. 이제 2021년 소강사회라는 이름의 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이 되면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국제사회를 리드하겠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서방 국가가 했던 현대화 모델이 아니고 중국적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아, 야심찹니다. 네. 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중국의 꿈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요. 사실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의 70%에 이를 정도로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이 미국마저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우주 개발이라든가 얼마든지 돈을 투입할 수 있고 이미 투입을 해왔죠. 이걸 이용해서 중국몽을 이뤄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과연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을 넘을 수 있을지 이번 기념식에서 시 주석이 미국을 겨냥한 듯한 다소 거친 발언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筑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을 폄훼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라는 의미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창당 100주년을 맞은 지도자 입장에서 강력한 단합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의 발전에 자신감을 내세우는 것, 뭐 그거는 정권이나 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세계적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이 선택한 단어로서는 조금 좀 세련되지 못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미국과의 갈등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항전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보다 더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1대1로 상대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대 국제사회 구도, 다시 말해서 미국이 리드하는 국제사회를 만들어서 중국을 옥죄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든도 더 많은 소위 민주라는 가치라는 이름으로 가치 동맹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중국도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군 확보 전쟁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그런 쪽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건 뭐 분명한데 그렇죠. 문제점은 이 최근에 소위 차이나 포비아라 그래서 반중국 정서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17개 나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15개 나라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싸늘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로 반중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참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또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가장 컸죠. 결정적이죠. 네, 중국 우한에서 발언한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사실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기네에서 발언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은 코로나 지금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서 막 영화도 제작을 해서 네. 뭐 자랑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노마스크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저런 모습을 보면 비호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리더 국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리더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하, 박사님이 네. 지적한 이 이미지를 중국이 개선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의 성공이 중국식 모델에 의해서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중국 내부 곳곳에서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자본주의보다 더 큰 빈부격차라든지 공정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네. 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우리 10%가 높다 그러는데 13.6%를 보이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미래를 기탁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사회적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국의 또 내부적 숙제입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하겠는데요, 중국에서? 네, 청년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요. 청년들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공산당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에 SNS에서 MZ세대가 이 중국 공산당 챌린지 영상들 이런 걸 올렸는데 열풍이 일어났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면 공통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라는 가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젊은 세대가 사실은 이제 중국의 국가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정말 대대적으로 단행한 것이 국가주의 사상교육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젊은 세대가 그걸 받고 자라났고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결집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른바 시진핑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들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탕핑족이라고 해서 중국의 M4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아직은 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공산당이 또 예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중국 몽,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사실 한 정당이 100년을 유지하고요. 한 국가를 70여 년을 통치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국 공산당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뭐 네. G2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려면 세계가 공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 장군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네. 점을 중국이 잘 좀 새겨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세계 1위 국가가 되려면 공감해야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절대 강국의 시대는 옛말이고 이제는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국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 귀에 다가오네요. 이 외에도 오늘 또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주변국과 호흡하는 중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뭐 차이나 포비아도 말씀하셨지만 이 거부의 상대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건 네. 중국의 발전에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방식으로는 분명히 중국이 분명한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더 가일층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가는 그런 중국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얘기와 함께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